오늘의 주제는 더 더워지기 전에 하면 좋을 시술들, 수술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로수길에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데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아저씨 먹는 거 먹나요? 아니요. 일단은 분위기 좋은 데로 가시고 나중에 뭐 김치 좀 먹을까요? 고고! 네, 고고! 탁구가 은근히 들리게 하잖아요. 우아하게 먹길 실패. 누나 관절 좀. 네. 여름이 다가오는데 예. 여름이 더 더워지기 전에 하면 좋은 시술 있을까요? 예. 여드름부터 시술들 더 더워지기 전에 뭔가 이제 얼굴에 하고 나서 딱지지고 붙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너무 더우면 땀도 많이 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락셀, 플로라셀 이런 여드름 흉터 시술 그리고 사마귀 제거하는 시술 뭐 점 뺀다든가 일단 테이프 붙여야 되는 거는 다 그렇죠.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왜 땀이 나면은 예. 테이프도 빨리 떨어지고 예. 땀이 나면서 네. 얼굴에 있는 세균들이 땀을 타고 예. 이쪽으로 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니까 제모 시술도 미리 하면 좋은데 지금 하면 늦죠, 사실은.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면은 좀 들라잖아요. 예, 그걸 노리고는. 오늘이 4월 말이죠? 네. 4월 말인데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한 두세 번이라도 하면 덜 나니까. 관리가 편해지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주로 많이 하는 제모는 겨드랑이, 종아리, 종아리. 수영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아, 비키니 제모. 그리고 사실 각종 수술들이 여름에 꼭 못할 건 아닌데 닫고 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다. 그렇죠. 땀 나는데 못 씻잖아요. 그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름에 하기 진짜 어려운 시술 있잖아요. 지방 흡입. 아하. 지방 흡입 자체는 괜찮은데 보통 압박복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덥고 짜증나는데 압박복까지. 커피 나면 먹고 할까? 맛있겠죠? 맛있겠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그리고 맛있는 쿠키 앤 크림 케이크. 케이크를 왜? 얌. 와우 맛있지? 알겠지? 맛을 모르는 내가 먹어도 이거 얼마라고 했죠? 4,000원 4,000원에 됐어요 다시 4,000원에 하세요 4,000원에 맛도 여태까지 먹어본 라떼 중에 제일 맛있고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케이크를 안 드실 거예요? 더워지기 전에 하면 좋은 시술 마지막은? 말씀하세요. 더위랑은 상관이 없는데 말한 동안 빨리 다 먹어야지 안 돼 더위랑은 상관없는데 여름을 위한 보톡스 시술이 있잖아요 종아리 보톡스 그 다음에 승모근 보톡스 이거는 사실 효과가 나오려면 맥시멈 나올 때가 두 달 반 처음 효과 나올 때가 3주 그러니까 더위랑은 상관없지만 지금쯤은 해야 하는 게 좋겠다 맞으신 지 얼마 되셨죠? 저 한 두 달쯤 됐어요 두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좀 줄고 있나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예쁜 다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뻐요. 너무 열심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컵 이거 케이크 왜 시켰냐고. 맛있네요. 아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밖에. 우와! 맛있으셨어요. 자우 원장님 케이크 어쩜 이렇게 잘 고르셨어요? 커피도 한 입 드시죠? 네. 칭찬만 하면 다 넘어가. 굉장히 맛있었고. 카페? 응.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꼬셔서 가야겠어요. 다음번에는 매운 갈비찜 뭐 이런 거 진짜 진정한 아저씨들이 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아... 다음엔 아저씨 먹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 껴둘 수 있어 지금이야 그래 그래 그래서 발 뗐어 가 고고고 고고고고고 됐다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봐봐 봄봄봄 오예